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엔 기념공원 뒷문에서부터 용어만 유람선 터미널까지 왔었습니다. 용어만 유람선 터미널은 뭐냐 하면 용어만에 유람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유람선이 지금 될 수 있는 곳은 용어만, 그 다음에 부산역 뒤에 있는 국제 여객 터미널 있고요. 그 다음에 영도 그 크루즈 터미널이 있습니다. 대형 크루즈입니다. 그러니까 부산항 대교를 못 넘어오기 때문에, 받치기 때문에, 대우의 그 타워가 받치기 때문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영도 해양대학교 바로 앞에 보면 그 국제 크루즈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유람선, 그러니까 뭐, 유람선 터미널입니다. 유람선 터미널, 그겁니다. 용어만 유람선 터미널 이렇게 산 게, 저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무슨 대학교, 하여튼 무슨 대학교 배도 실습 선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파란불이 들어오면 이 글 건너서 이걸 따라서 해변을 따라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건너갑니다.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내려가게 출발했습니다. 용어만 터미널에서 출발했습니다. 북경대학교인데 꼭 수산대학이다 보니까 저 실습선님이 요것도 대놨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접안을 하는 겁니다. 허가라고 하겠죠. 자, 저는 원래 댓글 지금 대가 있습니다. 자, 오토바이 진입금지는 요 길로 올라가, 자, 갈매길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갈매길 2-2 구간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 구간. 갈매길 코스란 뜻입니다. 이게. 지금 동생마을, 현 위치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거 좀 더 가야 됩니다. 이 바다로.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받는 거가 지도가 같거든요. 자, 여기 따라서 제가 신선대까지, 오륙도 이기대까지 여기까지 갑니다. 바닥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오늘. 자, 지금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요 건너편에 이제 이를 노란 길 따라 가는 겁니다. 현위친 여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동생마을부터 가는 겁니다. 자, 길 따라가면 됩니다. 어쨌건. 아, 지금 여기를 이게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선생님, 이 길로 가면 동생마을이라고 나옵니까? 동생마을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동생마을. 예, 동생마을이 저도. 예, 감사합니다. 예, 물어보면 동생말, 저도 모르겠다. 동생말이 무슨 말이, 일단 옛날 용어부두를 동생말로 한다는 거 보니까 이제 끄트머리네, 보니까. 저 끄트머리에 뭐 보입니다. 동생말이라고. 자, 여기가 지금 용어부두입니다. 접안시설의 백경. 이게 유람선인가 하여튼 그걸 뱁니다. 접안시설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 접안한다 뜻입니다. 자, 이제 동생말로 갑니다. 이제 해안을 따라, 바닷가를 따라 쫙 내려갑니다. 제가 여기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동백꽃도 지금 파릇파릇 피어납니다. 지금 동백꽃 때문에 밖에가 안 보입니다만은. 자, 동백꽃이 벌써 지금 피었어요. 봄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예, 동백꽃 보이시죠? 자, 오늘이 2월 4일. 예. 아, 동생말, 저기 등대에 있는 저기 동생말입니다. 그냥 동생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님 말이 아니고, 동생말입니다. 아, 저기는 광안대교를 올리는 겁니다. 저기요, 광안대교. 예, 딱 보니 광안대교입니다. 예, 광안대교. 아까 우리 봤던 데가 광안대교구나. 아, 광안대교입니다. 예, 광안대교 올리는 데입니다. 아, 다이아몬드 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이게 지금, 광안대교를 지금 다이아몬드 베이로 바꿨어요. 다이아몬드 베이. 그러니까, 시민들 응모를 해갖고, 선착장입니다. 요거만 유람선 선착장. 유람선 옆에, 선착장입니다. 여기서 타고 이제, 요거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관광. 관광입니다. 자, 일따라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최고의 극기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휘니치, 간밀길 휘니치. 예, 영어만 광장. 예. 예. 이리로 좀 나갑니다. 여기 동생마을입니다. 동생마을. 예, 동생마을을 그럽니다. 혼자 걷는 분도 계시네요. 아, 여기 이제 요트, 요트입니다. 요트 타러 이제 산, 이제 요트 한 대 돼 있고, 그 올라가시는 거니까 요트 타시러 올라가시는 거죠. 예. 요트입니다. 여러분, 저 해운대에 가면은 그거, 해운대 옆에 그 요트, 요트 관리소가 있습니다. 요트, 그 부산시 그, 요트, 요트 뭐 있습니다. 예, 그, 예, 그 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안대교입니다. 예, 광안대교 옆에 보이시죠? 예, 광안대교 맞습니다, 이거나. 예, 광안대교 맞습니다. 광안대교, 예, 광안대교 2층부터 다이아몬드 베이. 예, 좋습니다. 예. 어제 해양대학도 받아보고 오늘 용호만 용호만님 용호 용호 용호동 용호만입니다. 아, 요, 이 길이 여기서부터 아 이리 되었나? 이 길이 어떻게 이리 되었나? 요 사람들 지금 제가 요 좀 점점 혼동되네요. 요 야, 이 일로 길이 있습니다. 여, 갈매길 되었습니다. 아, 길을 일로 보냈네요. 일단 길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뭐 길인가, 이거 뭐, 일단 모르겠습니다. 길 막길 해놨는데. 길 막길. 길인가, 길인가. 아, 그리고 가시는 것도 안 보이고. 계속 가나. 올라왔죠. 올라오죠. 올라가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요거 갈매길 분명히 해놨는데 아 진짜 좀 잘못 좀 혼동됩니다. 아주 이거 일로 제가 있는데 갈매길 해놨는데 아 혼동되네요. 밑으로 가나. 아, 여기 혼동됩니다, 여기. 여기 지금 신하는데. 가라. 일단 물로 가보겠습니다. 물로 갔네. 가서 물어봐야겠네. 선생님 한 개 여쭙겠습니다. 요 동생 마을이라고 어디로 갑니까? 네? 동생 마을이라고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갑니까? 2m로 들어갑니까? 잘 몰랐어요. 아, 저도 처음인데. 아 그래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 앞에 이분도 처음이라는데요. 이제 요 지금 낚시하고 있고 동생 마을 가는 게 여기 계단 같은 게 있고 일단 동생 마을 가는 게 지금 예 이래 갖고. 저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저 데크로 좀 대가 있긴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좀 데크로 대가 있습니다. 여기 데크로 이제 데크로 이제 밑으로 갖다 치고 여기 데크로 돼 있습니다. 표시가 지금 잘 안 돼 있어 그렇습니다. 바닥에라도 표시 안 하면 되는데 네, 바닥에라도. 엘드메트, 엘드메트로 시 이거 분포초등학교 보이네요. 저기 분포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저기, 저 분포고등학교고, 그 옆에 분포초등학교입니다. 예. 하여튼, 이거 보이네요. 분포고등학교고, 분포초등학교 저 옆에 갑니다. 예. 이제 딱 생각나네요. 자, 일로 돈다 이 뜻입니다.
오늘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분포초등학교 저 옆에 있습니다. 저 학교 나저막한 분포초등학교입니다. 이쪽 여기는 고등학교고요. 여기 가본 물어보겠습니다. 석자리 좀 될 때네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금방 여쭤보니까 이 길로 내려가면 두 시간 걸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표시된 대로 그 계단 같은 비슷한데 그 올라 낙차하는 거 지나서 일롱이 맞습니다. 네, 저쪽으로 가신 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금방 여기 오니까 쭉 오니까 길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 산 쪽으로. 어디냐면 용호 별빛공원. 예, 섭자리 길.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예,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저 밑으로 또 갈락했습니다. 아, 요 해놨네요. 갈매길. 요 표시 요 조그만 해놨네요. 예, 요 길입니다. 울록. 예, 옥길로 가야 됩니다. 옥길로. 섭자리. 섭자리 된 대로 산으로. 예,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저도 요 지금 예, 갈매길 해놨습니다. 밑에 길 아닙니다. 요 지금 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저 갈매길 2-2단 지금 내려가는 거죠. 자, 여기 있습니다. 갈매길. 지금은 2시간 걸린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 내려가야 또 갈매길입니다. 딱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 저 밑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동생마을 가는 거가 그거부터 1번. 그다음부터 이제 오륙도 쪽 신선, 오륙도 쪽 길 내려가는 겁니다. 예, 등산호. 등산호 있지. 예. 등산호 해적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앞에 지금, 예.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지금, 예, 등산로 해집, 예. 등산 해집도 있고, 등산로 해집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광안대교가, 예, 바다에서, 바다 쪽에서 보는 겁니다. 예, 그 광안 해수욕장에 보는 게 아니고, 예, 바다 쪽에 보는 겁니다. 자, 일진 메트로시도 왼편에 있고요. 오른편에 아까, 예, 그 다른 아파트입니다. 높은 거, 고층. 예, 고층 아파트 보이고요. 광안대교, 다이아몬드 베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등산객을 공유하다 보니까. 등산객들 많습니다. 예, 등산객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 등산객들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 여기는 공간이, 아, 이게, 이, 아, 이게 지금 분명히, 아, 갑자기 올라가 봅니다. 아, 이제, 산으로 올라가네요, 도로가. 아, 오늘 완전, 이제, 여기부터 출발, 될뻔 했는데, 지금, 완전 오늘 막 좋게 생겼네요. 아, 요 동생마을이네요. 아, 동생마을, 요 동생마을이라고 하는 거, 지명이 그렇습니다. 아, 행님마을이에요, 동생마을입니다. 네, 여기 지금, 예, 동생마을 붙어 있습니다. 동생마을. 예, 동생마을입니다. 예, 동생마을에, 동생마을에 되어 있죠. 동생마을. 출발지, 다이미션 출발지, 동생마을입니다. 예, 동생마을에서, 예, 동생마을입니다. 자, 동생마을입니다. 예, 동생마을. 저 해운대 LCT 보입니다. 저 해운대 LCT 보입니다. 예, 해운대 LCT. 해운대 LCT 보입니다. 해운대 청사포. 예, 청사포 보입니다. 청사포 언덕. 아, 예, 동생마을입니다. 이제 동해안. 예, 동해안 쪽이고요. 저 해운대 해수욕장도 보이고요. 동백섬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뭐 아파트 단지 보시고 있고요. 예, 볼 때 요트 사업소가 있습니다. 요트 사업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광안대교 다이아몬드 베이.
네, 강원도 다이아몬드 데이입니다. 예, 네, 다이아몬드 데이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동창마을입니다. 동창마을. 동창마을, 동창마을. 예, 네, 지명이 동창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예, 네, 동창마을에서는요, 이제 바람이 여차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가 미비대 해안 산책로인데요. 오륙도 동창마을 전망대, 예, 동창마을 전망대, 예, 동창마을 전망대입니다. 사진을 촬영해야 안 되고요. 동창마을 전망대입니다. 자, 동쪽 산의 끝이란 뜻이네요. 아, 나오네요. 동창마을이. 예, 동창마을이. 자, 잠시 포즈를 취하겠습니다. 자, 동창마을 전망대인데요. 요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쪽 산의 끝. 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동생마을은 이기대 해안 산책로의 시작점이다. 7월 장마가 끝나갈 무렵에는 해무, 바다의 안개가 피어올라 해운대 마린시트를 몽환적으로 감싸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부산을 대표하는 불꽃축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숨은 야경 투어 명소이기도 하다. 동생마을입니다. 동쪽 산이 끝이다 이 말입니다. 동쪽 산이 끝, 동생마을. 예, 그럽니다. 동쪽 산이 끝, 예, 동생마을이라는. 그래서 나옵니다. 아, 용호별, 용호별빛공원 이랬습니다. 용호별빛공원. 지금 이게 용호별빛공원입니다. 이게 용호별빛공원이거든요. 이게. 자, 용호별빛공원입니다. 아, 예. 용호별빛공원이라. 예, 용호별빛공원입니다. 예, 그래, 지금 제가 이제 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16분 지났네. 여기서 지금 다른 데까지, 지금 앞에 전망대까지 지금 이기대 산책로입니다. 2다시. 이기대 지금, 요 지금, 자, 요 해변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제가. 지금 자,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이기대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자, 다 이거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제 끝나고. 예. 끝나고, 저는 자, 지금 언제 올라갑니다. 예, 갈매길 2, 갈매길 좀 올라갑니다. 자, 오늘 올라갑니다. 자, 해변, 예, 해변 멋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지금 먼지 타고 다 올라갑니다. 우측 방면인데,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예, 예, 우측 동해입니다. 자, 올라가 봅니다. 자, 댓글을 만들어 놔서 올라갑니다. 이기대. 부산 최고의 극기 운동 코스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뭐, 바다 바람 불고, 그래,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시다 보니까, 지금, 예, 단대로 지금 들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오십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오십니다. 자, 많이 내려오십니다. 자, 요 이제 높은 데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강한 대교. 네, 강한 대교. 네, 네. 예, 예, 정말 전망대입니다. 아, 여기가 정말 전망대고요. 우선은 전망대입니다. 저 사람들, 아까 밑에서 봤는데, 거기서 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내 표지판도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등을 따지요. 손톱 등을 딱 핀으로 열 군데 다 따요. 제스. 예, 그러니까
일꾼들 다 따야 돼요. 그 소독하면서. 자, 갑니다. 자, 저는 산책로로, 자, 이 길에 산책로로 들어갑니다. 이제 쭉으로 들어갑니다. 쭉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부지런히 걸어서 버튼머리까지 가야 됩니다. 2시간 걸린답니다. 예, 중간에 시감스럽고. 자, 산책로를 좀 내려갑니다. 금방 위에 본 이 보스턴섬 요 최강호수로, 예, 최강호수입니다. 최강호수입니다. 예, 최강호수입니다. 지금 손님들 마요입니다. 지금 이 기대. 예, 지금 파도가, 넓은 파도가 보입니다. 예, 넓은 파도, 일단 저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폰을 딱 잡아야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또 사람이 바뀔까 싶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내려갑니다. 자, 갈매길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갈매길이라,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이제 젊은 청년들 내려가고, 이제 청년들은 앞에 가서 빨리 가니까 괜찮습니다. 아, 근데 그 밑에 그 끝에서부터까지, 예, 갈매길 이 길에, 이 길에서부터 오신 분들이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파도 소리 들리시죠? 예, 이제, 동생 말에서 좀 내려오면 동쪽 끝이라 됐습니다. 동쪽 끝. 예, 동생 말, 예, 동쪽 끝입니다. 동쪽 끝이라 동생 말이라 합니다. 정말. 아, 이 장관입니다. 세상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네. 장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길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 길이 어딘가 싶어서 궁금해서. 예, 네, 갈매길 2-2. 예. 걸어봅니다. 아, 손님이 오시네요. 예, 갈매길 걸어봅니다. 예, 갈매길 걸어봅니다. 금방 한 분이 지나가셨습니다. 예, 갈매길. 그리고, 아, 젊은 친구도 잘 걸어가네. 예, 잘 걸어갑니다. 예, 지금. 들어갔다 가면 저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끝날 때까지 이유 없습니다. 예, 지금 또 많은 손님들 오십니다. 손님들, 이제 다 끝마치시고, 올라오시네, 손님들. 우리 이제 지금 이제 2시간 좀 걸린답니다. 끝날 때까지, 오늘 보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오늘 기준까지 가서 자르고, 또 오늘 지금까지 자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 요도, 예, 요. 아까도 비슷한 풍경이지만. 그로 접시겠습니다. 뒤편입니다. 안쪽입니다. 네. 출렁다리인가? 네, 여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지금 거기 없습니다. 아, 장화, 네, 장화 소리 듣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구름다리 안전 수칙. 이기도공원 구름다리입니다. 이게 지금 25분이가 예, 이기도 구름 이기도공원 구름다리입니다. 위치번호 이렇습니다. 예, 요 전망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조금 밑에 잡아보겠습니다. 요 좀 데크가 좀 높네요. 아주 진짜 멋있습니다. 네. 이기대공원 구름다리입니다. 이게 구름다리입니다. 이기대공원 구름다리라고 이름이에요. 예, 구름다리. 예, 이기대 구름다리입니다. 이게. 예, 이기대 구름다리. 예, 구름다리입니다. 올라갑니다. 우측 동행입니다. 예, 구름다리입니다. 아, 구름다리 2 또 있습니다. 1이 있고, 약간 2네요. 2냐, 뭐, 잘 모르니까. 예, 2입니다. 예, 2입니다. 예, 구름다리 2입니다. 예, 구름다리 2입니다. 예, 구름다리 2. 예, 구름다리 2입니다. 구름다리 2. 예, 지납니다. 구름다리 2. 예요. 많이 지납니다. 예. 구름다리 2. 예, 구름다리 2구요. 저 봅니다. 예, 구름다리 2. 예, 구름다리 2입니다. 예, 구름다리 또 3 있습니다. 예, 2. 예, 구름다리 2. 예, 2입니다. 예, 구름다리 3. 예, 3가 있습니다. 예, 구름다리, 아, 그럼 5에 났습니다. 이거 5, 다섯 번째 났네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5에 났습니다. 일단, 예, 이 5를 알겠습니다. 예, 요, 구름다리입니다. 아, 예, 점점점 이게 이제 그 해변 풍광이 넓어지네요. 오니까. 예, 달라지네요. 예, 달라집니다. 자, 요 밑에 요는 구름다리 5 밑에 있는 그 출렁출렁 거리는 파도입니다. 이게 억만금의 세월이 지나야 저게 지금 둥글둥글하게 바뀔 겁니다. 예, 둥글둥글 바뀌어. 지금은 뾰족뾰족하지요. 예, 둥글둥글 바뀝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 이제, 요게 지금, 5입니다, 5. 구름다리 5는 이제, 오른편에 또 있습니다. 오른편에 좀, 저 위에 요, 좀, 예, 물이 좀 고이면서, 예, 파도가 철렁거리고 있고요. 예, 오른쪽, 벌렁, 예, 5. 구름다리 5입니다. 예, 구름다리 5입니다. 뭐, 그, 가장 좋은 코스터 해도, 저, 뭐, 거짓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요 코스다. 극기 코스다. 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산소 같은 그런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산소. 예, 산소 같은 거, 예, 알리고. 그걸 한 번만 딱 마음 먹고. 아, 그러면은, 소원 성취. 예, 될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 동생 마을에서부터, 예, 지금 쭉, 예, 이기대, 예, 이기대 공원까지 가는 거죠. 예, 이기대 공원까지 가는 겁니다. 예, 동생 마을에서부터, 예, 이기대 공원까지. 자, 요도, 이, 지금 또, 이거 험합니다. 요 파도가 또 계속 치면서, 예, 오늘 파도가 치기 때문에, 예, 오늘 파도가 치기 때문에, 예, 볼만합니다.
오늘 파도가 치기 때문에 볼모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리를 놨어요. 구름 다리여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리를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값어치 있는 예, 그런 이제 극기 코스 예, 됐습니다. 정말로 이제 세계에서 뭐 최고라 해도 그 최고에 들어갈 듯한 그런 극기 코스입니다, 여러분. 예, 예, 거기 코스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동생말부터 이기대 고원까지죠. 그러니까, 이 해변 따라서. 동쪽 끝이라는 뜻, 아까 그 티 나온 동쪽 끝, 이기대 공원. 예, 동쪽 끝이라는 뜻입니다. 예, 동쪽 끝이라는 뜻입니다. 예, 지금 한번 서서히 걸어갑니다. 지금. 예, 저 멀리, 예. 예, 아름답습니다. 자, 지금, 구름다리 쓰리, 아, 번호가 지금 다르네. 번호가 또 있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니까 이제 3, 4, 그게, 이게 3, 4 먼저 하고 마지막에 저 5번 했단 말입니다. 예, 순서대로 한 겁니다. 그 다섯 개인데는 3, 4가 없길래, 3, 4 여기 있네요. 그 이름을 정해놓으니까 못 바꾸고, 그건 다섯 번째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순서대로 지금, 만든 순서대로입니다. 원천 차례대로 하면 좋은데, 그 5번은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짧은 걸 보니, 그걸 안 만들었다가, 늦게 만들었어요. 여기 제일 기네요. 자, 이거 지금, 예, 이거 흔들거립니다. 도로가. 예, 도로가 흔들거립니다. 비슷비슷한 이런 그 저 지금 모양들입니다. 다 예 비슷비슷한 모양들입니다. 아 제가 지금 예예 요 자 이거 이게 여기 지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 요것도 있네요. 요것도 있습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만드는 겁니다. LCD 있고요. 있습니다. 아, 그 다음 지금, 그러면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구름다리까지 찍겠습니다. 이기대 네 번째 구름다리 네 번째까지입니다. 이것으로서 이기대 9번 동생마리에서부터 이기대 구름다리 네 번째까지입니다. 촬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